담비TV입니다. 오늘 황치즈 머핀하고 그다음에 스마일 쿠키를 한번 먹어볼거예요. 지금 필립님이 갓 만들어주신 맛있는 쿠키를 먹어볼겁니다. 네, 먹겠습니다. 스프링클이 있어서 떨어질거야? 어때요? 맛있어. 황치즈 쿠키는 휴지해놓은 반죽을 머핀은 반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던 애는 안에 화이트 초코가 들어가 있고 지금 새로 꺼낸 아이는 화이트 초코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구나. 얘는 화이트 초코가 들어갔고 얘는 안 들어가 있답니다. 네, 이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초코가 들었을 때 꼭 약간 먹으면 초코칩 쿠키 맛 났네요. 어, 맞아. 이게 이거는, 딱 그때 초코칩 쿠키인가요? 그 맛이 딱 납니다. 그냥. 오, 그러니까 잘한 거잖아. 네. 버터 풍미도 훨씬 근데 좋고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만든 스마일 쿠키예요? 스마일 초코. 아, 스마일 초코예요? 많이 배가 고픈가 봅니다. 어때? 초콜릿 맛은? 초콜릿 맛이요? 맛있습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원래는 그 쿠키 겉에도 초코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달까봐. 맞아. 그럼 버터 맛이 더 없어졌을 거야. 그치? 버터 향이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오빠가 여기서 골라. 빵이 그래도 뜨거울 때 먹는 게 맛있을 거 아니에요? 뜨겁지만 좀 감수를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무럭무럭한데? 많이 뜨거운 것 같은데? 많이 뜨겁고요. 약간 겉은 되게 바삭하네요. 바삭해? 치즈 맛은? 아니면 부드럽고. 치즈 맛이요? 네, 치즈 맛이 납니다. 초콜릿 들었습니까? 응, 화이트 초코 넣었는데 거긴 안 들어갔나? 이거예요? 화이트 초코? 단짠단짠하네? 맨 마지막에 화이트 초코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암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